저는 약간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이자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 당국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 다만 센시티브한 주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작전주나 시세 조정주를 사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험악하게 해야 됩니다. 30년형 때려야 돼요. 제가 오늘 특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투자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해서 돈 절대로 못 법니다. 제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못 벌어요. 반대로 이렇게 안 해도 금융시장에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시장이 진짜 조금 짜릿짜릿하네요. 조금 뭐 이제 전조점으로 가는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오랜만에 나와서 다른 것보다도 그냥 우리 22년 가을에 진짜 그때 무시무시할 때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이죠. 그때가 네. 그때가 바닥이었잖아요. 결국 돌아서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꾸 연초부터 이어 투데이트 비교하는 것보단 역시 거기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복잡하지 않게 그냥 숫자만. 우리 또 김준성 대표님의 매력이 그거 아닙니까?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알아듣기 쉽고 그렇죠. 바로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주가지수 어디쯤 가 있느냐가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가지수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게 제가 22로라고 쓴 게 이제 그때 9월 가을에 그때 가격들이에요. S&P가 3,400 작년 저점. 작년 저점. 네네. 그리고 나스닥 뭐 유로 50, 니케이, 코스피 이렇게 다섯 개 정도 했는데 그때는 거의 같을 때예요. 같을 때고 23 하이는 뭐 한 8월 정도였죠. S&P는 예. S&P 나스닥 이런 거는 8월 정도였고 일본만 좀 달라요. 그렇죠? 일본은 좀 일찍 왔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제가 아까 4시에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아주 끝자리까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차트 보고 대충 적어 가지고. 그래서 보면 그 오른쪽에 제가 제 마음대로 L to H라고 쓴 거는 그 로에서 이제 하이까지 몇 퍼센트나 올랐나 제가 뭐 적어 봤더니 예. S&P 32% 올랐고요. 나스닥 예. 43, 예. 유로 38, 니케이 33, 코스피 25 올랐어요. 좀 섭섭하죠 우리가. 좀 섭섭한데 코스닥을 하셨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네. 이제 좀 아무래도 한두 개 종목으로 너무 하니까. 주도하는 그리고 것들이. 사실 코스닥 인덱스로 또 거래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고 우리 뭐 선물이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뺐습니다. 그래요. 대표 지수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엄청 빠진 것 같지만 S&P 나스닥은 별로 뭐 저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하이에서 그러니까 그 고점 예. 대비 현재 시점에 예. 4,600이 하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4,137이니까 10% 빠졌네. 예, 10%밖에 안 빠졌어요. 예. 아, 10%밖에 안 빠졌다고 해서 좀 죄송한데요. 32% 올라서 10% 예. 빠졌어. 저도 이거 오늘 한 3분의 1 정도 토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예. 제가 예. 저도 아까 이거 하다가요. 예. 몇 분 봤어요. 이거밖에 안 떨어졌네. 근데 지금 거의 느낌은 거의 뭐 작년 가을 느낌이잖아요. 느낌은? 예, 느낌은 딱 작년 가을이에요. 체감상으로는. 예, 숫자로 보니까 그러네요. 무섭고 좀 공포심도 좀 있고 네. 지금 제가 저도 바깥에서 들었는데 뭐 전쟁도 하고 뭐 금리는 뭐 5%를 넘어갔고 하니까 좀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실제로 냉정하게 우리가 어디쯤 있나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S&P가 너무 안 빠졌으니까 야 더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장은 항상 제일 정확하고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한 10%밖에 안 빠진 거고 나스닥이 뭐 엄청 빠진 것 같지만 13% 빠졌는데 원래 43%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유로는 뭐 굉장히 나스닥과 비슷한 정도고요. 니케이도 뭐 훌륭하죠. 제일 위너는 니케이라고. 뭐 코스피는 일단 얘기 안 하고요. 코스피는 오를 때는 제일 적게 오르고 예. 제일 많이 빠지고 그다음 하이투 그다음 마지막에는 지금 나우 지금에서요. 지금 우리 그 저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작년 저점까지 예, 앞으로 저점까지 얼마나 더 떨어지면 작년 예, 저점 가느냐 예 작년 저점 가면 또 사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네, 사고 싶죠 예 그런 생각도 있고 하고 얼마나 또 룸이 좀 있나 보면 S&P는 꽤 있어요 16% 있고요 나스닥 유로는 20%나 있어요 니케이도 18%나 있고 그런데 코스피 보면 좀 심하죠 오를 때 25%밖에 안 올랐고 14%나 빠졌고요 지금
그 로하고 7%밖에 차이 없어요. 지금 2300하고 2135 맞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예. 2135 예. 44이잖아요. 7%밖에 차이 안 나요. 2%씩 3일 빠지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나머지는 근접 계속 좀 떨어져 있어요. 혹시나 각자 뭐 비슷하게 매를 맞는다고 치면 우리는 매비리 다 맞았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맞았으니까 여기서 급하게 돌아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코스피가 저렇게 나만 많이 나빴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뭐니 뭐니 해도 중국이라고 다 쉽게 답할 수 있죠. 중국은 뭐 계속 나쁘니까. 대표님 진행하실 때가 아니고 패널로 나오셨잖아요. 패널로 나오셨으면은 그냥 저 되려면은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자꾸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은 몰라도 아는 척 해야 어그로를 끌면서 뭐 김준성표 무슨 뭐 유료 강좌도 한번 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뭘 자꾸 모른다 하세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하려고 나왔는데 어쨌든 에이, 코스피는 얘는 지금... 전부 이런 돈 안 되는 사람들만 나와. 순진에 빠져가지고. 진솔한 방송 인포엑스 라이브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진솔은 개뿔. 진짜 모르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수고해야죠, 첫 번째는 네. 뭐 차이나를 얘기하지만 중국을 얘기하지만 네. 수고 진짜 죄송합니다만 진짜 모르겠어요. 중국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 건지. 이렇게 진실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이제 좀 보자고요. 그래서 네. 주가는 이랬고요. 근데 딴 거 보면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환율은요. 환율은 그때 비해서 뭐 지금 달러가 114.5였잖아요. 네? 그게 99까지 갔던 게 지금 106이에요. 그러면 10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안 하고 그냥 숫자로 했는데 예. 언뜻 보면은 이제 로트 하이랬지만 숫자는 거꾸로고 어쨌든 좋은 거를 하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거를 로라고 생각하고 좋다는 뜻은 주식에 좋은 게 지금 좋은 예.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다고 보면은 한 반쯤 된 거죠. 반쯤 돼 있는 거고 유로는 조금 더 유로가 강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옌을 보면 옌은 그때와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옌은 환율적으로 보면 옌이 상대적으로 약세죠. 확실하게. 그리고 옌의 저 하이는 다른 것들은 다 8월이지만 저 하이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러 옌이 상당히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그렇게 많이 강세가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은 230원이 지금 로에서 하이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445원에서 1210원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되돌아선 게 140이 돌아서 가지고 지금 로하고 89원은 그래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옌보다는 좀 나은데 이 비율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제가 잠깐 돌아가 볼게요. 네. 그 우리 코스피하고 이제 비슷해요. 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250, 25, 14, 7이잖아요. 230, 14, 8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환율이 코스피하고 상당히 같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밀접한 거죠. 예. 네, 네. 그런데 달러 옌하고는 달러 옌에 비하면 그러니까 얘네 비하면 우리가 좀 좋았지만 뭐 유로나 이런 게 비하면 별로 좋지가 않고 역시 우리는 굉장히 환율과 코스피가 같이 간다. 그런 게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결국 그 이유는 다시 뭐 중국 수출 뭐 이런 거니까 앞으로도 환율과 주식은 좀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환율하고 주식은 뭐 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가치 있는데요. 아, 네. 예, 단기적으로도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뭐 정확하게 언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침에 주식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주식이 기분 좋게 뭐 종가에 비해서 어제 뭐 야간 선물에 비해서 그래도 쭉쭉 가는 것 같은데 원 달러가 잘 안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럼 오후에 꼭 뭐 장기도 결국 예. 뭐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경향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맞아 떨어지면 잘 못 보진 않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고 다시 조금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이자율을 보면요. 이자율은 예.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환율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과 코스피뿐만 아니라 조금 정도는 다르지만 네.
S&P 나스닥과 환율도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한 중간쯤 있는 거잖아요. 22년 그 가을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자율은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이자율은 그때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2년짜리는 한번 보시면 4.76이었던 게 3.56까지 갔고 그다음에 다시 5.06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차이를 보면 이건 중요한 건 제일 뒤인 것 같아요. 지금 30bp 정도 차이 나는데 사실 별게 아니에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별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년짜리는 거의 그 연중 금리의 앞으로 2년간의 움직임의 그냥 평균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동안 많이 변동을 했지만 그때는 막 이런 거죠. 4.76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아 연준이 7% 갈지도 몰라. 그런데 7% 가더라도 뚝 떨어질 거야. 그래서 4.76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연준이 5.5도 잘 안 갈 것 같은데 5.06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내려갈 거야. 길게 간다는 뜻인데 뭐 그 정도의 차이니까 오히려 뭐 시장에서 보면 뭐 오히려 안정된 거죠. 옛날에는 4.76이라도 앞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볼러타일한데 지금은 연준 금리에 대해서는 뭐 5.5냐 5.75는 이제 아예 없던 거잖아요. 5.5 5? 뭐 그다음에 내년 말에도 뭐 4.75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연준 정책 금리에 대한 그런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실은 조금 높다 하더라도 제거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년짜리 트레저리를 보면은 이 상황이면은 그때보다 좋아진 거예요. 로보다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10년짜리 트레저리죠. 이게 사실 제일 두 숫자를 보면 57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야 4.32였던 게 4.89가 됐는데 뭐 크게 변한 거야. 2년짜리도 30bp 변했잖아. 별로 안 변한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그때하고의 느낌이 비슷할 정도로 그동안 하이에 갔던 게 여기까지 떨어진 거를 사실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지금 2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지금 로일 때 4.76, 4.3이 저렇게 한 3, 40bp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이후에 100bp까지 오래 가 있다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10년짜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2년짜리는 뭐 사실은 그냥 앞으로 연준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한 네. 것뿐이고 실질 금리가 10년에 있거든요. 네. 미국은 경제가 워낙 뭐라 그럴까 딥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되게 10년짜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10년짜리가 실질적인 미국 생활하는 사람들의 금융시장의 실질 금리인데 그게 57bp가 오른 것도 문제고 또 4.32였을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22년 가을에 우리가 사실 마켓이 턴어라운드 할 때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자율이었어요. 국채. 예. 유럽 국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예. 그때 영국 부러진다고 나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영국에서 강하게 개입 들어왔거든요. 국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국만 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국채가 안정되면서 달러가 내려오면서 주식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런 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좀 무섭죠.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다들. 지금 거기 때보다 60bp가 높은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왜 가만히 있냐. 그게 이제 좀 무섭고 그러니까 무서운 쪽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뭔가 나쁘게 가면 정책당국은 반대로 좀 생각해야 아, 정책당국이 뭐 형님들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미국 지금 정책당국은 이자율 올라가면 좋게 생각하나요? 아, 야 이게 좀 이자율 좀 실질금리 올라가야 우리가 연준금리 아무리 올려봐야 뭐 뭐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적에 높에 있으면 쉽게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 안정될 거야. 쿨다운 시킬 수 있어. 뭐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마구 올라갈 때 뭐 최소한 뭐 원달러가 올라가거나 달러엔이 올라갈 때처럼 야 이게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무 많이 가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섭죠. 위로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도 안 도와줘? 형님들 뒤에 가서 오히려 좋아할지도 몰라? 이게 지금 사실은 엄청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체로 보면 57bp밖에 차이가 아니지만 4.3이었던 게 4.89인데 그때
그 스토리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5 한번 찍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5.1까지 갔다 예, 온 거죠. 5.1까지 갔다가 갔다 온 거죠. 예, 지금 좀 내려왔다는 게 모양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하도 불안하니까 4.7 정도 내려가면 아, 그래도 안정될 거야 한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4.3 밑으로는 가야죠. 4.3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테크니컬이 좀 바뀌는 맞아요. 4.3 딱 뚫으니까 얄짤없잖아요. 예. 예,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농축돼 있던 힘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그야말로 관건이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뭐 이스라엘 이슈도 있었고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10년짜리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짜리 근데 지금 예. 앞서 보여주셨던 주가지수하고 환율 슬라이드하고 달리 네. 이 이자율 슬라이드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우리 한국 채권시장은 진짜 안정적이네요. 한국은 안정적이죠. 한국은 안정적인데 이거 보시면 뭐 제가 한번 숫자를 뭐 하나씩 읽을 네. 필요는 없겠지만 보시면 확실히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사실 미국 금리를 그렇게 다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게 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별건 아닌데 2년 미국의 2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한국의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잖아요. 네. 이 네 개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즘 작년부터 이 채권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아졌잖아요. 개인들도. 예, 예. 근데 개인들도 3년짜리 잘 안 하고 10년짜리 한단 말이에요. 10년짜리가 아무래도 좀 화끈하잖아요. 좀 움직이면 많이씩 움직이니까. 네. 10년짜리를 하고 미국도 10년을 많이 보니까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은 그냥 굉장히 간단해요. 2년짜리는 정책금리에 대한 예측이고 10년짜리는 실질금리인데 예. 우리나라 3년짜리는 정책금리의 그 예측일 뿐만 아니라 실질금리예요. 경제가 딥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리고 3년하고 10년의 관계를 보면 10년이 당연히 텀 프레미엄이 우리나라는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편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뒤쪽에 10년짜리에 채권을 사는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나라 장기 금융 상품이 없기 때문에 좀 사요. 그래서 항상 3년짜리하고 10년짜리는 그냥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지금은 약간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 20bp밖에 안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 많이 벌어질 가능성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는 미국 10년짜리 국채를 따라가는 건지 우리나라 3년 국채를 따라가는 건지 우리나라 3년 국채가 미국 2년 국채를 따라가니까 좀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이자율은 안정돼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10년짜리 금리는 3년짜리 금리를 쫓아가고 3년짜리 금리는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리 형님들 우리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 미국 10년은 안 들어가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정부의 입김이 약간 이런 쪽으로 들어가냐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 의견은 사람들하고 항상 많이 다른데 저는 우리가 좀 경제도 살아나고 뭐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우리가 활기를 좀 찾으려면 저는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자율 낮추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뭐 주택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뭐 또 방만하게 운영한 사람들한테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자율을 낮춰야 돼요. 근데 이자율을 낮추려면 한미 간의 이자율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환율이 잘못될까 봐 겁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결국 정부는 환율을 막아놓고 환율이 안정되면 이자율을 언젠가 낮추고 싶다. 그런 생각을 나는 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 그냥 금통위원들은 그런 쪽으로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진짜 막 속마음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 이자율을 낮추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미국 연준이나 ECB 같은 데서 먼저 낮추기 전에 우리 한은이 현재 이 저 정책금리 격차가 있는 와중에 낮추기는 어렵다 손치지만 아까 보여주신 그 이자율 슬라이드는 네. 우리 한은으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줄여준다고 저는 보이네요. 네. 대표님 저 표 한번 보세요. 지금 네. 미국이 10년물로 보시죠. 뭐 네. 10년물로 보면 미국 저 나우 쪽에 현재 네. 4.89 미국. 네. 아니 연방기금금리가 5.5인데 지금 4.89고 네. 우리는 하는 기준금리가 3.5%도 4.27이나 가 있으니 그렇죠. 그렇게 미 연준이 그만큼 금리를 높였지만 우리 한국은행이
5%까지 금리 기준금리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유럽하고 미국 쪽은 계속 금리를 올렸지만 네. 사실 아시아는 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예. 내리고 있고 일본도 실질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하는 행태를 보면은 올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환율 때문에 그냥 찔끔찔끔 할 뿐이지 올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가 지금 경기 면에서는 약간 서방의 유럽이나 미국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꼭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자율을 그렇게 올려야 되느냐. 물론 우리 물가도 무슨 체감 물가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경제 전반적인 물가가 그렇게 지금 무서운 레벨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약간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이자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정책 당국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 다만 센스티브한 주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두 개.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예. 그냥 별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미국만 모아놓고 한국만 모아놓은 건데 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 보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을 주로 보게 되니까 지금 주식시장과 달러는 비슷한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 10년짜리는 별로 안 비, 이자율은 저 모양을 하고 있으니 이자율 쪽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S&P가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안도가 되는 거는 네. 제가 조금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저는 22년 가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이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 그 미국 금리가 저렇게까지 올라가는데도 잘 안 따라가잖아요. 사실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 그냥 정상적이면 이런 생각이 들려요. 금리가 예를 들어 10이 움직였어. 그러면 외환이 한 8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한 5 움직이고 나쁜 쪽으로 예. 그렇게 줄 서서 가는 게 보통 일이었거든요. 예. 나쁜 쪽으로 갈 때. 예.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확 미국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고 다른 데는 뭐 일본도 안 올려, 중국도 안 올려, 다른 데 겁나가지고 못 올려, 한국도 사실 찔끔찔끔해. 그런데 금리가 확 올라가는데 외환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 이게 금리가 좀 과다하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실질 금리가 지금 5%까지 가는 게 미국의 좀 미국만의 뭐 특정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급에서 좀 꼬여 있다든가 예, 예.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되게 시장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미국 이자율이 움직여서 겁은 나긴 하는데 사실은 보시면 그렇게까지 겁난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코스피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데 아까 채팅에서도 아시아 시장 오늘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우리만 네, 왜 그러냐 속상해하는 분들 많으셨어요. 예, 맞아요. 네. 그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많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얘기하면 욕 많이 먹을 얘기인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아, 예. 마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전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작전주. 아, 그거 아, 저도 같이 먹을 수 있는데요. 영풍재지. 제가 이거 보고 어떤 걸 다시 느꼈냐면요. 예. 야, 진짜 우리나라, 진짜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영풍재지를 보면 지난 5천짜리 주식이 1,000원이었나 2,000원짜리 주식이 몇 년치만 보면 55,000원이 된 거예요. 예. 금년만 봐도 아무리 적게 봐도 5,000원짜리가 5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55,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걸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55,000원이 된 그날. 그 난리 날 그날 아침에도. 그날. 그러니까 그 몰랐겠죠. 난리가 날지는 당연히. 그런데 그날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전날도 많고. 그래서 미수 금액이 5천억이 날 정도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진짜 이상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샀던 분들 중에 물론 작전 세력도 좀 샀을 거예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날에 다 터느라고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신 분들이 영풍재지를 사면서 이 회사가 진짜로 펀더멘탈이 좋고 앞으로 엄청 좋을 것 같아서 사셨냐는 거죠. 그게 1번 퀘션이고 두 번째는 진짜 이거 작전에 관련된 주식인지 모르고 샀냐는 거예요. 으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수가 많다는 거는 제가 주식을 산다면 뭐 삼성전자 한 주 살려면 뭐 7만 원을 내는데
7만 원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예. 뭐 3만 원만 밖에 없는데 7만 원짜리 주식을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날 산 사람들은 다 그날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날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전주 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도 있어요.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시장 장 열리면 그런 놈들은 예, 있습니다. 그거는 예. 뭐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예. 뭐 범죄자니까 범죄자가 최선을 다해서 범죄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동서고금에 있는 일이잖아요. 집단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럼요. 살겠다고. 나쁜 놈은 있는 거예요. 항상. 나쁜 놈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그야말로 정부 쪽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 투자가들도 조금 진짜 시장이 아직도 옛날 시장에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다 대표님 네. 말씀 중에 저도 네. 숟가락 하나 얹을게요. 네. 이 바닥에 몇 년만 있으면 차트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네. 작전주인지 아닌지. 그럼요. 아니 그걸 갖다가 그러면 저 금감원을 모르고 금융위는 모르고 그럼요. 거래소는 모르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왜 놔두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예 동정의 여지가 없지는 않은 게 그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작전주는 맞는데 야 오늘 샀다 내 오후에 팔 건데 아 매일 오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올랐는데 야 내가 산 날 재수 없게 그 작전하는 애들 다 털어버리면 야 인생에 그렇게 재수가 없으면 뭐라도 안 될 거야 이런 기분으로 샀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작전주나 시세 조정주를 사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거를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 쪽에서도 저는 뭐냐 단순하게 첫 번째는 이거 법적으로 험악하게 해야 됩니다. 뭐 그냥 30년형 때려야 돼요. 그냥 하나 잡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아무래도 시세 조정 카카오도 지금 하고 뭐 난리 났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주주 환원 이런 거 생각해서 그 상법 개정 있죠. 예. 그 경영인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개정도 빨리 해서 전체적으로 주주 환원 쪽도 해야 되는 게 한 부분이 있고, 근데 두 번째는 그 법률적으로도 너무 무서우면 못 할 수 있잖아요. 사형 5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면 하는데 이거 하면 2년 있다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법률가 다 그냥 다 토해내게 해야죠. 예, 그래서 미국하고 제가 뭐 미국 법을 잘 모르지만 느낌에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특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투자가들이에요. 투자가들. 그러니까 우리들. 예.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해서 돈 절대로 못 봅니다. 제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못 벌어요. 절대로 못 벌고 반대로 이렇게 안 해도 금융시장에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저는 정답이라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그리고 인지하고 작전주를 사는 자체로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 쪽에서 좀 진짜 좀 있어야 되고 사실 그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저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당연히 영향을 줬죠. 예, 영향을 주죠. 그렇게 주니까 뭐 미수 뭐 레버리지에 대한 또 레버리지가 사실 금융이 뭐예요? 레버리지가 돼야 되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대해서 갑자기 또 나쁜 쪽에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을 또 발전을 더 못하게 하는 거군요. 사실 선물, ETF 뭐 이런 거 레버리지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또 색안경을 보게 될 것이고 뭐 주식 담보 대출 이런 것도 뭐 심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되고 미수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막말로 CFD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악용이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을 발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비슷한 걸로 이거는 더 욕먹을 소리인데 이런 쏠림 현상 이런 게 다 뭔가 비슷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2차 전지 사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2차 전지가 다른 주식보다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예. 많이 빠지고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단순해요.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너무 많이 빠지는구나. 오를 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장이 나쁘니까 너무 많이 빠지는구나. 근데 이런 쏠림 현상은 어떤 개선 방향이나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지금 작전주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 이렇게 쏠려서 남들 살 때 따라서 사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주식은 누군가 살 때 우르르 같이 사야 버는 거야. 관심을 갖는 주식을 사야 돼. 시장의 관심주를 쫓아가야 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
저는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사면 되는 것이고, 관심이 많이 몰리면 오히려 어? 저거 너 많이 몰린 거 아니야? 그러면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2차전지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올랐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아예 뭐 쓰질 않았잖아요. 너무 비싸다고. 그리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또 욕먹고. 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뭐 2차전지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2차전지가 나쁘다는 것, 뭐 주식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쏠림이 일어나는 거는, 이게 저는 큰 그림으로 볼 때 작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뭐 난장판인 거죠. 완전히 무슨 도박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도 물론 지금 연합뉴스 경제TV 네.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이 되지만 동시에 지금 이제 네. 유튜브로도 하고, 애초에 네. 시작이 유튜브였습니다만 네. 이 유튜브도 이제 하나의 또 인터넷 혁명 이후에 또 SNS에서 네. 사실 유튜브 전성시대 아닙니까? 네. TV로 뉴스 안 보고 쪼개서 그냥 유튜브를 네. 통해서 보고 네. 예전에 그 숱한 정권사들이 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과 리서치 센터를 두고 리포트를 냅니다만, 그거 볼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네. 유튜브 틀면은 그거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저 밈 주식 사태도 유튜브가 있었고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완전 정답이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한국도 상당히 그렇다고 봐야죠. 한국도 밈 주식하고 네. 다를 바가 없는 그 현상이 네.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많은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왜 공매도 얘기는 안 하니 하시는데 네. 공매도가 됐건 미수가 됐건 작전 세력이 됐건 여기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현명하고 다 상식적이고 다 똑똑할 것 같으면 돈 벌 사람 없습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속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큰 돈들이 저쪽으로 네. 또 가는 건데, 저는 이걸 알면서도 안 고치는 이유가 싫은 거예요. 제가 대표님 보고, 대표님 언제 점심함 해요? 네. 볼 때마다 네. 방송 나오셨을 때마다 들어가실 네. 때마다 대표님 언제 점심함 해요? 이거 네. 하고 대표님 저기 다음 주 언제 괜찮으세요? 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점심 한번 해요는 다시는 먹지 마. 우리 죽을 때까지 먹지 맙시다. 이런 그 얘기예요, 사실. 네. 네. 맨날 네. 다음에 점심만 해요예요. 네. 제도 개선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오늘 다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쏠려 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쏠려 가면 좀 오르잖아요. 근데 가다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나밖에 없는 경우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남들이 하는 거를 무조건 쫓아가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다. 그게 네. 오히려 더 나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